레벨업 테스트 풀어볼게요. 다음 중 문법 에러가 발생하는 SQL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알리아스의 쓰임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제가 TAB 테이블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두 줄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테이블에 T라는 알리아스를 붙여주었고, 셀렉트저를 보시면 컬럼 앞에 이렇게 알리아스를 붙여주었죠. 실행을 해보면 결과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2번도 마찬가지로 T라는 알리아스를 붙여주었는데, 셀렉트저를 보시면은 알리아스 대신에 그냥 TAB라는 테이블 명을 컬럼 앞에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where절에 있는 컬럼 앞에는 별도의 테이블 명이나 알리아스를 붙이지 않았고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에러가 난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tab.col이 부적합한 식별자라는 에러가 났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알리아스가 붙어 있을 때는 테이블 명이 아니라 반드시 알리아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을 보시면 3번에는 테이블에 별도의 알리아스가 붙어 있지 않아서 셀렉트절에 보시면 테이블 명을 그대로 컬럼 앞에 붙여주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잘 실행이 됩니다. 이럴 때는 테이블명을 이렇게 생략을 해줘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테이블에 T라는 알리아스가 붙었는데 셀렉트절에 있는 컬럼 앞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테이블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알리아스를 컬럼 앞에 붙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기 때문에 where절에 있는 컬럼 앞에는 이렇게 알리아스를 붙여주었고요. 실행도 역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